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덮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마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늘 함께 하시고 이곳을 늘 보시옵시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백성들이 이 죄를 범해서 짓밟히고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가고 뭐 그럴 때에 그곳에서라도 회개하고 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불쌍하게 주옵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오늘 또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죄 지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타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너무 많아. 출애굽할 때가 열 가지 양이 내려오지 홍해를 건너가지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살아가지 가나안 정복도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지 전쟁하면 다 이겼어요. 도망가고 숨으면 다 졌고 불가능한 것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은 다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고 살만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조아브람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성은 절대로 교만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교만해진대 세포가. 그래서 하나님도 참 큰일이야. 이거 축복은 해야 되겠는데 저게 없어도 교만한데 있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지옥 가기 딱 좋아요. 하나님도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복을 좀 줘놨더만은 이 세포가 교만해져. 이스라엘이 내 능력으로 얻었다는 거야. 내 실력으로 다 얻었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막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 달려고 지 마음대로 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또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타고 마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타고 온갖 블레셋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저주가 질병이 멸망이 지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라 회개라 내 이름을 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용서하겠다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지자를 보내서 늘 회개하라 그래요. 성경에 대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대선지자들 선지서에 보면은 이분들의 글은 많아. 그래서 대선지자 또 그 다음에 소선지자 12명이 있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소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라 회개라 회개 안 하면 전쟁 난다 전쟁 전쟁 난다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때리고 죽이고 결국 전쟁 나서 다 죽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 선지자들은 제사장들하고 달라요. 제사장들은 제사 잘 드리고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구원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전쟁 난다 지옥 간다 회개라 높고 낮은 사람 가릴 거 없어.
왕이든지 무슨 뭐 귀족이든지 보통 평민이든지 뭐 비천한 자든지 할 것 없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 선지자의 기능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오는 거거든. 국가의 위기가 오는 거거든. 멸망이 오는 거거든. 이 죽음과 전쟁과 파괴가 지옥이 오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죄 때문에 다 지금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교회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될 위기가 있어요. 이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고 이 나라를 고려연방제로, 그럼 연방제 되면 끝나는 거지. 공산화 되는 거지. 적과 통일이 되는 거지. 그런 위기에 왔어요. 이들이 권력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다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이 한국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교회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위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우리 오늘 찬양인도하는 공경식 목사님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너무 공산주의 됩니까? 백성이 바보입니까?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런 소리 설교하지 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백성이 바보입니까? 바보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언론을 다 장악하고 방송을 다 장악하고 세뇌시키는 줄 모르고 말이지. 막 표주기 해가지고 지금 사회주의로 가리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경제가 단 2년 만에 다 무너지고 위기를 맞으니까 가만히 있는 일본 들쑤셔가지고 반일감정 자극해가지고 자기들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이지. 백성들은 말이지 바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항의를 한다 그러고, 지금이 항의를 할 때냐고. 빨갱이들을 몰아내야지. 그러니까 바보라 바보. 다음 4월달 선거에서 지금처럼 이 여당이 차지해버리면 헌법이 바뀌는 거예요. 헌법이.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꾸잖아. 그들의 3분의 2가 되면 우리는 이제 연방제로 간다. 그럼 보고 당하는 거예요. 법을 딱 제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군대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마음껏 죽이는 거예요. 지금 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례에다가 억지로 동성애를 하게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런 상황인데 헌법까지 바뀌어봐.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도 세뇌돼가지고 말이지. 방송 언론에 세뇌돼가지고 평화가 오는 줄 알고 잘한다 잘한다고 퍼주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바보지 바보지.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70년 만에 이런 위기가 왔느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다 블레셋이 오고 바벨론에 오고 다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이 오니까,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이 몰려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망치는 5대 죄악이 있어요. 첫째는 이 김일성 3대 독재.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전교조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전쟁은 남쪽에서 이렇게 미국하고 일으켰다고, 북침했다고. 애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교과서를 바꿔버린다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다 빼버리고.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바보지. 다음 선거에서 지금처럼 여당이 차지하면 헌법에 자유가 없어지고 그냥 민주주의로 가서 연방제로 가는데,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으면 되거든. 돈 퍼주고 한 표라도 많으면 이제 정의다 그러고 반대차는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김일성 3대 독재로 인해서 그렇게 전쟁이 나고
김정일이가 제가 아버지 김일성 죽은 그 궁전을 짓는다고, 시체 모시는 궁전 짓는다고 우리 백성들 북한 동포들 그 겨울에 예고도 없이 배급 다 끊어버린, 봄이나 여름 같으면 산으로 들로 뭐 이렇게 먹을 게 있는데 그 눈 덮인 한겨울에 예고도 없이 끊어버리니까 노약자들부터 먼저 굶어 죽는 거지. 오늘날은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이 나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이 김일성 3대 독재보다 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주사파 권력이 주사. 김일성을 찬양하다니. 한때는 민주화 운동한다고 민주투사라고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독재 타도 외치더니 진짜 독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진짜 독재자에 대해서는, 진짜 인권유리를 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민주주의 한다고.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자유만 빠지지. 그런 걸 하겠다는 거지. 그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사파는 더 나빠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더 큰 죄. 세 번째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더 큰 죄는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가 통과되면 이제 교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유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 대단한 유럽이 동성애 통과되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대부분의 유럽 교회는 1% 이하 교인들. 이제는 1%도 안 돼. 0.5%, 0.1%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더 큰 죄는 교회 타락이죠. 교회 세속화죠. 교회 세속화는 첫째는 WCCW.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형제 한 몸이, 그거는 좋은데 그 뒤에 숨은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그 본질이 하나님이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 받는데 WCC에서는 그거는 절대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종교 통합이 깨지거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야 이게 다 화합이 되거든. 평화가 되거든. 그래서 이 거짓 평화를 위해서, 지옥 가는 걸 위해서 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는 게 WCC거든. 그래가 천국 가겠어? 다 지옥 가지.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WCC라. 우리 아버지. 난 장로교 통합책이거든.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도 통합측이지. 그래서 내가 박영우 목사님 존경하는 거야. 얼마나 WCC 반대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목숨 바쳐서. 박영우 목사님을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이 광주 땅에서 어떻게 주사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고. 부산에서도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별로 없는데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박영우 목사님 내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어. WCC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WCC라. 집을 뛰쳐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나가도 다 그놈이 그놈이야. WCC 안은 합동은 온전하냐?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WCC하고 싸울 거야. 이 교회의 타락은 WCC죠. 그리고 목사들의 세속화요. 목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 눈치를 안 봐요. 교인들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세속화된 장로들 눈치 보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죄죄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만 하세요. 그래 교인도 안 떨어지고 헌금도 안 떨어지고 무조건 죄져도 천국 간다 그러고. 아 그래야지 뭐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설교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좀 빨리빨리 지금 피곤한데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 왔는데 잠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세상적으로 좀 그렇게 누리도록. 그게 다 타락이야. 타락이야. 성령 충만하면 예배를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시간도 얼마나 예배 시간도 길게 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은혜받고 치료받고 그랬는데 이제 세속화가 되고 타락하고 성령이 떨어지면 예배를 자꾸 줄이는 거야.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이제 더 타락하면 주일날도 딱 한 번만 딱 하고 그것도 예배 시간도 자꾸 줄여가가지고 설교를 뭐 그렇게 길게 하냐고 마지막에는 5분만 하고 5분만. 그러니까 이게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 그리고 교회 타락은 진리를 외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공산주의로 가는 이런 작태를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당이 다 장악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지금처럼 장악하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기독교는 없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정치 이야기하냐고. 이게 왜 정치 이야기냐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지. 자유에 대한 이야기지. 진리에 대한 이야기지.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 나간다고 하나님 눈치는 안 봐. 교인들 눈치만 보고. 이런 제약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내 이름을 긋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죄. 나의 악한 죄.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받은 자들이, 주의 종들이 짓는 그 악한 죄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의 죄악이 뭐냐? 첫째는 구원파 신앙이에요. 구원파 신앙. 구원파 신앙은 뭐냐 그러면 이단 구원파 있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그 다음에는 아이 그럼 내가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겠냐는 거야. 아 그냥 하나님 다 용서한다고 회개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구원파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리고 다 멸망하거든. 구원파 신앙에 빠지면 믿기는 믿는데 지 맘대로 믿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기분대로. 지 기분에 뒤틀리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다 지 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완전히 이거는 지가 하나님이지.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그래도 천국 간대. 구원 받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다가 다 버림받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춰서 버림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기름 충만했다가 떨어져서 바깥 없는데 쫓겨나서 영원히 이를 갈고 저주받고 지옥 가고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내세를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도 이렇게 타락해서 멸망받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야. 이단들. 이단들은 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가 구원파 신앙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무조건 하나님 뭐 사랑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겠냐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 그거는 싹 빼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그거는. 이 구원파 신앙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 마음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귀하고 돈만 귀하고 지 기분만 중요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구원파 신앙에 빠지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거 다 지옥 간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농담을 여기는 거야. 농담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한때는 충만했는데 구원파 신앙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이 뭐 좀 미워하고 욕했다고 뭐 지옥 가겠냐. 괜찮아 괜찮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건 예수님이 공갈 협박한 거야. 그냥 이게 구원받 신앙이라니까.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성경대로 살겠어요? 인간인데,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구원받 신앙에 빠진 것들은 회개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마음 놓고 미워하고, 마음 놓고 비난하고, 마음 놓고 욕하고, 마음 놓고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혈기대로 하고, 지 정욕대로 하고, 지 뜻대로 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고. 못 간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 구원받 신앙에 빠지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는 영적인 행음을 하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행음을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꾸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이 창녀 고멜을 불러와가지고 어쩌든지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창녀 고멜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섭성을 못 버리고 자꾸만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잡아와도 잡아와도 절망을 쳐놔도 그걸 넘어가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가정이 파탄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할 수 있는 강력한 한 가지는 불륜이에요, 불륜. 그거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다른 것도 또 막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거는 불륜이에요. 영, 음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지는 거예요. 참 사랑은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100%.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 사랑하고 한 번씩 자고 오고. 이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99%만 사랑하고 1%는 다른 남자 사랑해서 한 번씩 자고 오고.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100%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지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져가지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예수 없어도 내 직장은 공무원이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래서 교만 떨고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보다 돈 더 믿고 자식 더 사랑하고 세상 것도 더 좋아하고 다른 데도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 타락, 영적 행함, 영적 불륜. 이거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런 영적 행함이 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나와 가정을, 자녀를 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면 안 돼요. 그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런 이스라엘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세속화가 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기도원 시대 때는 이 그전에도 많이 타락했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오고 정복한 지 한 200년 됐거든.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한 150년 됐죠. 천주교 빼고 기독교 약 한 150년 됐는데 요쯤 됐을 때, 요쯤 됐을 때. 그런데 그때 기도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미디안에 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아말렉에 와서 짓밟아, 동방의 사람들 와서 짓밟아버리고 그냥 다 죽게 되었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도원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기도원을 일으켜서 너가 큰 용사다, 이 나라 구해라. 그리고는 여러 가지 기도원이 여기 솜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솜털은 마르고 밖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째, 너희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 아버지가 바알의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어. 그 기도원 므낫세 지파거든.
아버지 므낫세 지파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200년 만에 그렇게 우상의 제사장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먹고 사냐고. 어째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니? 어째 그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기도원이 그거 다 깨버렸어요, 우상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래서 은놈이 우리 우상 다 깼냐고, 죽이라고. 그 동네 사람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에요. 참,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어째 그렇게 타락할 수 있냐고. 에스겔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드리는 몰래 제사를 한다니까. 그거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하던 하나님이 가장 가정이 여기는 거, 그래서 다 심판했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동네 평안을 위해서, 우리 가문의 평안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제물이 되어라. 그래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째 이런 일이.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과 이런 성전의 일환자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여 절하고 말이죠. 몰래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어째 이런 일이 있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근래에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먼저 이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해하게 됐어요. 유럽교회가 대단했거든. 기독교 인구 60%에서 90%, 얼마나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불이 내려오고, 얼마나 교회들도 웅장하고 거대하고, 90%까지 기독교인이 된 그런 유럽이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딱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1% 이하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0.1% 되는데도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웨덴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한 1,000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해봐요. 기독교인이냐? 1,0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1% 0.1%. 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마이가 역사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은 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 받고도 타락한 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우리나라를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우리나라 기독교 150년 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50년 만에 탁 세속한 영적 행함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야망이 더 중요하고,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하고, 지 기분이 뒤틀려봐 교회고 뭐가 없어.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우습게 얘기해. 말씀을 농담을 여기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갈 협박하는 줄 알고 말이지. 말씀 말씀대로 안 믿고 말이지. 회개도 안 하고 말이지. 회개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자식을 몰래에게 바쳐서 죽이는 걸 어째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그런 자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 아들인데 공부를 잘하나 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간 다음에 교회 오면 된다고. 이 장로 아버지가 말이지 서울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주일날도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 보내려고. 서울대 떨어졌어. 그럼 회개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하기 때문에 또 못 온대. 또 떨어져서 회개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수한다고 못 온대. 서울대에 간 다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서 하는 경광 돌린대. 삼수가 또 떨어져서 애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술집으로 다닌 거야, 술집으로. 그 술집에 불나서 그 아들 다 죽었어. 그게 자식을 몰래게 드리는 거야, 몰래게 드리는 거야.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기도의 어머니가 순교해서 자식을 구원해야지 그냥 뭐 먹고 살면 된다고 그래도 다 지옥에 보내는 거지. 그게 몰래게 보내는 거지, 몰래게. 오늘날 교회들이 WCC 받아들이고 그게 성전에서 동방여배하는 거지, 우상숭배하는 거지.
성도들이 믿기는 믿어도 지 마음대로 살고 그게 다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지. 이런 죄 때문에 다 나라에 위기가 오고 공산주의가 되려고 그러고 동성애 합법화 되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성령 받은 자들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 나라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구원파 신앙 회개하고 영적 행음 회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 회개하고 내 기분대로 신앙 회개하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말씀 농담을 여기고 지 마음대로 믿는 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몰래 이게 바치고 말이지. 수많은 우상을 품고 살고 그거 다 회개를 해야 돼. 김일성이가 회개하면 이 나라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주사파가 회개하면,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면 이 나라 고쳐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아, 정인 줄 알아. 그래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면 타락을 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읊는 내 백성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 김일성 3대 독재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요. 이 주사파제보다 동성애제보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게 진리인 줄 아니까 그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는 알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따라 내 맘대로 내 정욕대로 내 기분대로 믿어도 내 뜻대로 이 죄악이 이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자녀를 죽이고 다 멸망시키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통에 자복해야 돼.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돼. 물론 우리는 싸울 거는 싸울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산주의와 싸울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사파와 싸울 것이고 죽을 때까지 동성애와 싸울 것이고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어. 그거는 불의야, 불의. 성경과 다른 것은 다 지옥이야. 그래서 목숨 바쳐 싸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누가 말했는지 아주 명언이더라고, 명언. 이 불의한 것이, 잘못된 것이 법이 되면 이 동성애가 법이 되면 연방제가 법이 되면 주사파가 법이 되면 저항은 나의 의무가 된다 말이야. 어떤 사람 뭐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는데 순종해야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주 안에서 예수 못 믿게 하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데 그걸 순종해 그거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지 마귀는 물리쳐야지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거는 싸울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악하게 싸울 수 없어요. 이 공산주의처럼 빨갱이처럼 막 죽여버리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저항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절대 받아들이진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괴물처럼 악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되거든. 괴물을 이기려면 더 괴물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잃지 말고 희생으로 순교로 저항하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은 싸우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고 굴복하고 물러설 수 없어. 그럼 다 지옥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서 이기고 예수님처럼 한가하면서 이기고 그렇게 싸울 것은 싸우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이름으로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이 구원파 신앙을 회개하고 영적 행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농담을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다 회개하고 자녀를 몰래게 바치는 거 회개하고 이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거 하면서 싸울 거는 싸우고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싸우면서 성벽을 건설하듯이 우리는 싸울 거는 싸우면서 그러나 내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하려면 교회를 구원하려면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구원하려면 정말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죄가 김일성보다 두사파보다 동성애보다 더 크고 이 나의 이런 구원파 신앙 행음 신앙 내 맘대로 신앙 이것이 결국은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공산화되게 하고 이 모든 블레셋을 불러오고 공산주의 블레셋 주사파 블레셋 동성애 블레셋 불러와서 다 멸망하게 되는 걸 뼈저리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김일성이 죄 때문에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사파 때문에 이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동성애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의 이 WCJ제학과 이 구원파 신앙제학과 행음신앙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이것이 다 멸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구원파 신앙을 종지부를 찍어야 돼. 끝을 내야 돼. 끝을 예수는 믿는데 지 맘대로 믿고 말이지. 이거 끝을 내야 돼. 끝을 내야 돼. 그러라고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온 게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이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 되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위기가 온 게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위기를 보내주겠어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제약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우상에서 자녀를 몰래게 바치는 것 영적 행음하는 것에서 영적 불륜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파 신앙 이번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믿어도 오직 말씀대로 믿으라고 이번에 영적 불륜을 행하는 것 종지부를 찍으라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 자식보다 하나님 내 기분보다 하나님 내 세상 성공 야망보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살리라고 교회를 살리라고 너와 네 자녀 후손을 살리라고 이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하나라도 회개해야 돼. 나 하나라도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큰 예루살렘 성에 다니면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을 구원하겠다는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 이 광주 안디옥 교회 이 한 교회 때문에라도 이 하나님이 이 광주 도성을 살리시고 말이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정말 구원파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는 그 한 사람 영적 행함을 정말 회개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한 사람 내 욕심을 다 버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불의와 싸우면서 나간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가 모세가 되면 되거든 내가 엘리야가 되면 되거든 내가 에스더가 되면 되거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이 도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번 은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능력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은혜 받아서 한번 반성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는 죽을 때까지 끌어오르는 거거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생각은 교만할 마음이 없어요. 이 세포가 교만해진다니까. 세포가, 이 세포가 음란해진다니까. 내 이성하고는 상관도 없이 이 세포가 아주 우상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한 번 회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밥은 날마다 먹어야 돼.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 세수는 날마다 해야 돼. 회개는 날마다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남은, 나는 교만하다고 지옥 갈까 싶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잖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방심할 수가 없어, 방심.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방심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그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그전까지는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설교가 안 들려 잠만 와.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내리막이야. 이놈 세포가 저절로 교만해져고 말이지. 내 거 성경 다 안다 말이지. 그 내용 다 안다 말이지. 내 거 설교 100번 들었다 그러고. 그리고 지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놈 세포가 저절로 교만해져. 그래,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날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나라의 위기가 왜 왔겠어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위기가 온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내가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세포가 교만해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말씀 무시하고 이 나라를 망친 이 죄악에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죄의 피가 흐르니까 죽을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한 방이 되는 건 없어. 한 방이 안 돼.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 계속 조금씩 날마다. 성도는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돼. 믿기는 믿는데 지 맘대로 믿고 지옥 가면 안 돼. 믿기는 믿는데 지 기분대로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돼. 믿기는 믿는데 지 뜻대로 에 괜찮아 괜찮아 뭐 어떻게 뭐 하겠어, 예수 믿으면 다 돼.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안 돼. 죄 짓고 자기를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가정 망치고 교회 무너뜨리고 나라 무너뜨리고 지옥 가면 안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진심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자녀를 고치고 그들의 가정을 고치고 그들의 교회를 고치고 그들의 나라를 고치고 북한 땅을 고치고 회복하리라. 이런 역사가 이번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